Yeah.
지금 우리나라는 가뭄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이 가뭄 때문에 마치 거북덩처럼 저수지가 말라서 땅이 다 갈라졌습니다. 농민들은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대구에서 세계 물의 날 포럼이 끝났습니다. 심각한 물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됩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가뭄 만난 우리나라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동일한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이 물은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족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 분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있고 사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남북은 대치 상황에서 6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오늘 동적 상잔에 항상 38선은 가로막혀서 늘 전쟁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성경은 본문은 어쩌면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발강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이 그발강가는 포로 수용소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곳에 잡혀온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캄캄한 암흑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에서 흐른 물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하루 아니라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5년 동안 계속되는 어쩌면 내 가정에 암흑 같은 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로잡혀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로잡히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린 여러 가지 나를 포로로 만드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침상에 누우면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지만 못 움직입니다.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인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가난이란 것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내게 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는 경제적인 이 물건이 없다 보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가난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나를 사로잡는 것들이 무수하게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나타나는 물의 환상, 성전 흐르는 이 물의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명 이곳에 하나님 성전인데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금덩어리를 줄까요? 아니면 지폐를 주십니까? 아니면 세상 어떤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성전 그대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금도 귀합니다. 권력도 귀합니다. 명예도 귀하고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금보다 더 귀하고 권력보다 더 귀하고 세상 어떤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물입니다. 사람이 사막에서 아무리 많은 금덩을 가지고 있어도 사막에서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물입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물의 환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계속해서 가게 되면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이곳에서 또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생명수가 나오고 있었더라. 성경을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무엇을 요약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전은 곧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인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린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동일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성령. 다시 말해서 오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에 성전에서 흐른 이 물,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1절에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물은 동시에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증을 만났거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목마른 자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배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이 사람 자유를 잃어버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그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성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민족이 무엇에 사로잡혔던 오늘 여러분 가정이 가난이 나를 사로잡았고 질병이 나를 사로잡고 세상 악한 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전에서 흐르는 성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 모든 사로잡힌 것에서 다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면 어디로 갑니까?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의 강력한 강물 같은 역사가 임하면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이 물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은 질병, 다시 말해서 병든자도 치료합니다. 대개가 우리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내 몸에 수분이 말라져 버리면 온갖 질병이 생깁니다. 일정량의 수분이 섭취되어야 됩니다. 이 물은 피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물이, 다시 말해서 몸속에 물이 모자라면, 수분이 모자라면 빈혈이 옵니다.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때때로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수분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수액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 무리는 각지마다 모든 생물이 산다는 것은 오늘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물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물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가정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민족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강물 같은 성령 역사가 아버지 민족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오직 성령 충만을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나라가 갈증이 없는, 기근이 오지 않는, 가뭄이 없는, 하나님 풍요한, 하나님 풍년을 맞이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물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가지고 물의 깊이를 재고 있습니다. 첫째는 발목까지 오른 물을 재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릎과 허리에 오르는 물을 또 잽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이 헤엄할 물이 되어 성경은 창일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역 성경에 창일하였더라 이 말은 물이 언덕에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물은 헤엄하는 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똑같이 나오는데 성전에 흐르는 물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오르는 이 물의 깊이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목까지 오르는 물 속엔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깊이가 발목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곳에 들어와 있지만 발목 위로는 전부가 상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목에 오르는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태양열이 내려줄 때 갈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영적 생활이 답답합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속에는 똑같이 들어와 있지만 당신은 발목에 오르는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이 물이 흘러가냐면 언제 강 좌우까지 각종 물과 실과 나무 자라냐면 헤엄한 물이 될 때에, 물이 창인할 때,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무릎까지 오르는 물을 깊이를 또 재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릎은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발목까지 오르는, 무릎까지 오르는 열에 가지고는 늘 상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만 고난의 태양이, 환란이 찾아올 때, 불심이 올 때 난 답답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늘 갈등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견디질 못합니다. 타들어갑니다. 물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물이 깊이를 잴 때에 허리까지 오르는 물이 깊이를 잽니다. 반쪽 신앙입니다. 우리가 허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신체 절반의 신앙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체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물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번째 자리가 물이 창이라요 헤엄한 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발목에 오르는 은혜 가지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릎에 오르는 은혜 안 됩니다. 허리까지 오는 반쪽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반은 세상으로 반은 물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헤엄한 물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헤엄한 물, 잔인한 물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완전히 잠긴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잘 기억하세요. 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물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 물속에 잠기면 갈증이 없어요. 시원합니다. 이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령을 함께 할 때에 발목에 오른 은혜, 무릎 은혜, 허리 은혜 가지고 하지 안 되고 너는 헤엄한 물 속에 들어가라. 이곳에 들어가면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완전히 잠겨버릴 때에, 은혜 충만할 때에 내 인생에 갈증은 없어요. 똑같은 물 속이라도 나는 완전히 잠겨버린 내 모습은 교회 안에서 대개가 교만한 사람이 어떤 교만한 사람입니까? 전부가 물속에는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세상으로 몸이 드러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요?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겨버리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오늘 내가 물속에 잠겨버리니까 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 내 모습 안 드러냅니다. 봉사를 해도 조용합니다. 일꾼, 참일꾼 어떤 것이 아십니까?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받은 오늘 이곳은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오르는 물속에 있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땅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땅을 디디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거기 가시도 있습니다. 돌뿌리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 밟아버리면 그 속에 웅덩이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헤엄한 물에 들어가면 땅에 어떤 가시가 있든지 어떤 돌뿌리가 있든지 물 속에 어떤 웅덩이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과 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내가 헤엄치기 때문에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은혜에 헤엄을 치는 오늘 성령 충만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끼고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땅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거나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세상 근심은 간 곳 없습니다. 헤엄을 칩니다. 신앙생활에 헤엄을 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에 왔을 때 이 물은 흘러갑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4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물이 이르는 각 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기가 심히 많다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물고기는 익투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것은 물고기를 그리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당시 파티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가 물고기를 땅에 그리고 서로 암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로마 교황청 밑에 카타콤에 가면은 금일줄같이 미로같이 사방에 사람이 만든 손으로 판 굴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많은 물고기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물고기에 심이 많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은혜 생활할 때에 내가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이곳에는 수많은 오늘 물고기를 상징하는 성도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물이 없는 곳에는 고기가 못 삽니다.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상징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은 반드시 오늘 물을 상징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첫마디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 땅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무엇을 가져 주세요?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줍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각각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 은사인데 지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영분별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여러분이 받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이 달라져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사람이 바꿔집니다. 무엇이 바꿔집니까? 인격이 바꿔져버리고 최초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마셨을 때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입이 달라집니다. 오늘 거기서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성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내게 임합니다. 사랑이 옵니다. 희락이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나중에 이삭의 신부된 리브가 처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신부를 찾아갔는데 이 신부를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을 보십니까? 우물에 물 깃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와서 이 자신이 힘들게 물을 채워서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아브라함 종에게 나그네에게 마시게 하고 그 약대기도 마시게 했습니다. 짐승에게도 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줍니다. 갈증받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내 신앙이 물을 길었을 때 리브가가 올라오듯이 내 신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이 사람은 40년세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익힐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성령이 함께할 때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잡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이 임하면 주저앉는 사람을 불치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불치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안전맹이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가난이라는 안전맹이가 나를 일으켜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물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가난이 대물림되어서 우리 가정은 유전병이 대물림되어서 우리 가정은 항상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가정을 환탄하며 심지어 조상을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이건 다 무시돼요. 현대의학으로도 현대과학으로도 안 되는 것. 성령이 함께해 주시면 나를 통해서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땐 기쁨의 영이 들어옵니다.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화평이 옵니다. 절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복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과 이사야 5장 7절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을 때 첫 마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소경이 첫 물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를 사람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물이 흐르는 각처마다 이 강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란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기 여러 각종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오늘 성결 서련의 물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랍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고 달마다 새 실과 맺습니다. 나무는 한 나무인데 달마다 새 실과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절망입니다. 곧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성령은 나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힘들 줄 몰라요. 내게 질병이 와서 몸에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냥 절망해버립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으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되십시오. 성령을 부인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내주하여달라고 오늘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컨트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해만물에 들어가면 잘 들으세요.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오른 물 속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헤엄할 물 속에 잠겨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물살의 힘에 의해서 이 사람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성령을 오늘 생수의 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성령님이 나를 서쪽으로 몰고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 기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하세요. 전혀 따라하세요.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전혀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하나가 되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 달라고. 그런데 그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환경이 와 있든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바라볼 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패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걸음할 때부터 한두 번 안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혼자서 나는 아무나 날 도와줄 사람 없어 말하지 말고 내게 한 가지 단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성령님, 위로의 영이 되신 성령님, 소망의 영이 되신 성령님, 생명의 영이 되신 성령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나라를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소망을 둘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물의 환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님은 교회를 찾는 것은 오직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세상 밖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오늘 성전에서 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일곱 교회가 소개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 쏠려내리는 오늘 강물 같은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각자의 섬기는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에게 성령님 이 민족을 통하여 오늘 갈증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목마릅니다. 정치가 목마르고 사회가 갈증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목이 말랐습니다. 내 심령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여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이 내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주여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회 이 한 주간 또 성령과 동행하는 오늘 축복의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